선생님 라이브 클래스에서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3월 학력 평가에서도 이런 문항이 나왔고요. 물론 개념 강의, 수능 특강 강의 계속 이런 문항은 나오고 수능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항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했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8번 문항이죠. 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러분? 무한 급수가 수렴할 때 수열의 극한의 값은 발문이 계속 똑같은 모양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한 급수가 수렴할 때 할때이 안에 있는 수열의 극한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무한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 2016. 숫자로 표현됐더라도 이 숫자가 대부분의 문제에서 일반항을 물어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한다라는 뜻입니까? 수렴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무엇만 바라본다?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열을 바라본다. 그리고 이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둡시다. 자, 두 수열의 합의 극한값이 0이고, 비엔의 극한값이 뭐 알파로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합으로 하면 여러분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요. 빼기로 바꿔드릴게요. 그러면, 즉, 두 수열의 뺄셈의 극한값이 0이고, 이 bn이라는 수열이 어디로 간대요? 알파로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an의 극한값이 얼마겠어요? 알파겠죠? 그래서 알파 빼기 알파에서 0 됐겠죠? 맞아요. 됐나요? 자,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bn이라는 뒤에 있는 수열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알파라는 숫자라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앞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도 알파가 돼요. 사실은 일반적인 풀이법을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 bn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풀이하려면 an 빼기 bn이라는 수열을 cn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의 극한값이 얼마? 0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주어진 것이 뭐였어요? bn의 극한값이 알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n이 궁금해. 자, an-bn이 cn이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an이에요. 그럼 bn이 넘어가서 bn 플러스 cn이 되겠죠. 그럴 때 an의 극한값이라는 것은 an 대신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bn 플러스 cn이 들어가도 되죠? an이 bn 플러스 cn이니까. 그런데 bn의 극한값이 얼마래요? 알파 존재해요. cn의 극한값이 얼마로 존재해요? 0으로 존재하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는 덧셈,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알파가 돼요. 그래서 an의 극한값이 알파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좀 기억을 합시다. 이두 가지 내용은 좀 기억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무한급수의 수렴에 대한 문제는요, 항상 이 수열의 극한까지 같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수열의 극한의 성질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 됐어요. 이 문제 볼게요.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뭐만 쳐다보자? 이 안에 들어있는 수열만 쳐다보자. 이 수열, 즉, an-m분의 3n 플러스 1의 극한값은 무조건 얼마? 0이 된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건 an이에요. an의 극한값이죠. 그래서 an이 아닌 다른 걸 봤어요. 다른 걸 봤더니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죠. 그런데 n에 관한 1차, n에 관한 1차예요. 차수가 같아요. 그러면 뭐만 쳐다보면 된다?
개수만 쳐다보면 된다. 그러면 1분의 3이니까 이 극한값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돼요. 3으로 극한값이 존재하죠. an 빼기 3이 0이어야 돼요. 그러면 an의 극한값도 뭐가 돼야 된다? 3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얼마다? 3 이렇게 풀어내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 이 뒤에 있는 것에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전체를 뭐 bn이라고 놓고 고쳐서 an의 극한값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뒤에 있는 수열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이런 문제 나와도 충분히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8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자, 이 개념이 사실은 처음에 여러분이 공부할 땐 굉장히 힘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한급수가 수렴할 때 어떤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들 꼭 기억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9번 가볼까요? 9번 볼게요. 이 문제 어땠어요? 풀만했어요? 자, 여러분 볼게요. 여기 보면 AN이라는 수열이 주어져 있고요. 이 AN과 뒤에 문제